네, 안녕하세요. 뇌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키움증권의 아이돌 캐스터 채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일단 들어오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네, 일단 거북이 왕자님이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피디님께서 저희 방송 정상적으로 한다고 미리 안내 말씀도 주셨네요. 네, 나와라 오바 귀염 깜찍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를 들고 왔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특별히 노래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힌트 갈까요? 뮤직 큐. 네, 여러분 요즘에 비 소식이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호남과 경남 지방 중심으로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었고요. 또 내일 새벽부터는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름철 장마를 맞이해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장마철에 알아두면 좋은 꿀팁 다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빠밤! 네, 한번 또 어떤 분들이 오셨나 잠깐 체크해볼까요? 네, 거북이 왕자님. 안 놀아줘서 할 수 없음 피님, 달빛 조각사님, 비 오는 거리 장혜진. 네, 방금 튼 노래는 서영은 씨가 부른 노래고요. 네, 사연 10% 새로운 코너인가요? 아닙니다. 원래 있던 코너인데요. 진행자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TSP님이 뉴뉴라고 하셨는데요. 또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거북이 왕자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고요. 또 달빛 조각사님. 또 10%님이 귀여우시네요 라고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머리를 쭉 묶어봤는데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그리고 또 황주용님이 몇 살이라고 하셨는데요. 거북이 형제님이 채가에 거북이 형제님이 만나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입 캐스터 채가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장마철 꿀팁 다섯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꿀팁은 바로 비에 젖은 신발인데요. 여러분 장마철 되면은 굉장히 밖에 다니면 비가 많이 오면 우산을 써도 신발이 젖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서 샌들을 자주 신는데 특히 남자분들은 샌들도 신으시기 어려우니까 신발 젖는 일이 더 자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밤샘 투자님, 저도 왔어요. 드론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뵙네요. 네, 거북이 왕자님 검색해봤어요? 검색해보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럴 때는 바로 비닐봉지 안에 젖은 신발을 넣어서 말려주시면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신발을 좀 더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발 젖으실 때는 꼭 비닐봉지 안에 신발 넣으셔가지고 한번 건조해보시면 더욱더 빠르게 신발, 뽀송뽀송한 신발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팁 한번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팁은 바로 오래 써서 녹슨 우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데요. 우산이 오래 쓰면 녹이 아무래도 슬죠. 이럴 때는 바로 면봉에 아세톤을 묻혀서 닦아주시면 녹이 잘 닦인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우산 앞으로 버리지 마시고 또 오래 깨끗하게 쓰시려면 면봉과 아세톤 꼭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댓글 체크해볼게요. 네, 거북이 왕자님 또 계속 여기 아저씨들이 많다고요? 아, 너무 딸 같고 손녀 같다고요? 아, 제가 이해를 했네요. 아, 저 또 아저씨들이지만 또 나이 먹으면 다 친구니까 여러분 좀 더 친근하게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노미님이 덕수군 돌담길이라고 하셨고요. 달빛조각상님, 건빵을 신발에 넣어둬도 습기 냄새 제거에 탁월합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몰랐던 팁이네요. 오늘 또 하나 배우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거북이 왕자님, 그리고 10%님이 버려야죠, 녹슬었으면. 10%님은 그냥 바로 버리시고 또 바로 사시나 봐요. 또 그게 또 성격에 맞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죠. 또 누가 있을까요? 황주영님이 같이 다니면 에너지 충만하겠다. 아, 그쵸. 제가 쓸데없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또 방송에 다 풀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팁 한번 만나볼게요. 네, 세 번째 팁은 장마철 습기 많은 옷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데요. 장마철 아무래도 습기가 많으면 불쾌지수가 올라가서요. 괜시리 작은 일에도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하는데요. 특히 실내 습기가 많으면 뭐 진드기가 생긴다든지 곰팡이가 핀다든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습에도 신경을 꼭 써줘야 합니다. 특히나 옷장 안에 이제 습기가 많을 때 이런 수증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바로 꿀팁은
네, 천일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고요? 그냥 넣어두시면 돼요. 아주 쉽죠? 그래서 저의 꿀팁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또 꿀팁이 있으신가요? 네, 정답 굵은 소금을 옷장에 배치해줍니다. 우와,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다 맞추셨어요. 역시 이렇게 또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굉장히 지식이 많으시네요. 네, 또 거북이 왕자님, 드롬님, 물 먹는 하마가 짱! 드롬님, 없으면 본... 붕필도 좋다고요? 아, 붕필이 좋나요? 달팽조가스님, 오예, 맞췄다! 라고 하셨고요. 네, 거북이 왕자님, 천천히 매력 발산해주세요. 세가연님, 아, 제가 그래서 또 월요일에 자기소개를 했었는데요. 곧 한번 매력 발산 타임을 넷섹스를 통해서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진짜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제 매력을 진짜 다양하게 준비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때 매력 발산 타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채가혜님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신문지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요. 네, 거북이 양자님 기대할게요. 달빛 조각사님 다시 통에 넣어서 옷장에 넣어두면 재사용 가능합니다. 네, 황지웅님이 마트에 있어 라고 하셨고요. 네, 그럼 네 번째 팁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번째 팁은요, 바로 이제 비가 오면 빨랫감이 쾌쾌한 냄새가 나죠. 이럴 때 빨랫감 냄새를 어떻게 제거할까요? 인데요. 빨랫감 냄새 제거는 바로 식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빨랫감에 식초를 넣어주시면 이제 빨랫감에서 나는 그런 쾌쾌한 냄새, 이런 냄새들이 좀 제거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비 올 때도 좀 깔끔하고 뽀송뽀송한 빨래 해서 입고 싶으시면요, 식초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식 수술해요. 네, 제가 눈이 사실 댓글이 잘 안 보여서요. 다 읽어드리진 못하는데요. 제가 보이는 대로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북이 왕자님, 드롬님, 또 황주홍님, 시프로님 계속해서 댓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 팁을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네, 다섯 번째 마지막 팀입니다. 아무래도 좀 넷섹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운전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운전하시면 좀 수막 현상이 비 올 때 많이 걱정이 되시죠? 수막 현상이 이제 비 올 때 타이어가 물 때문에 미끄러진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런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바로 타이어의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시면 수막 현상 예방이 가능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이제 1월에 면허를 땄기 때문에 이제 비 오면 슬슬 이런 수막 현상이 걱정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럴 때는 타이어 공기압을 올려주시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또 댓글을 체크해 볼까요? 수막 현상. 네, 수막 현상은 바로 타이어에 이제 비 올 때 약간 물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을 말해요. 네, 캐스터에게 확장해서 보여줄 눈이 안 좋은가 보네요. 눈이 안 좋지는 않은데요. 여기 좀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댓글이 작아서요. 네, 미끄러짐 아니고, 네, 이제 수막이 생겨가지고 이제 타이어가 조금 미끄러지면은 운전하기 위험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장마철 꿀팁 다섯 가지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도 재밌으셨나요? 네, 철갈공명님 걸어다니죠? 사연시프로님, 조선 PD님 출연시켜달라고, 황지웅님 눈은 좋다네, 거북이 왕자님 귀여웠어요, 잘가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올게요. 자, 그리고 시민시프로님 벌써 가요, 달빛조각사님 벌써, 거북이 왕자님 좋았어요, 얼굴만 봐도 힐링. 아, 그런가요? 제가 또 얼굴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가을풍경님, 오히려 공기압을 내려야 하지 않나? 공기압을 올려야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10% 정도 공기압을 올려줘야 한다고. 네. 힐링 혼자님이 웨이브라고 하셨는데요. 웨이브는 바로 다음 주 준비된 저의 매력 발산 타임에서 마음껏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웨이브 보시려면 다음 주 매력 발산 타임으로 오세요. 자, 그리고 거북이 왕자님이 맞아, 10분 하는 건 맞음, 웨이브도 맞음. 맞아요. 이게 5분에서 10분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짧고 굵게 만나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몇 시요? 바로 1시 50분 꼭 기다리셨다가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빨간새님이 가수임이라고 하셨는데요. 가수 현재는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가수는 제가 전직으로 아이돌 걸그룹에 있었습니다.
뭘 자꾸 검색하라고 해요. 아, 네, 검색을 많이 하면 좋죠. 또 지식도 늘어나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저는 오늘도 내일도 1시 50분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재밌는 내용 제가 또 검색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누고 얼굴 뵙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럼 내일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